조림에 이게 생명이요. 간장을 어떻게 잘 달이느냐. 간장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워지지 맛이. 이제 남은 것은 50년 묵은 시간장과 사장님표 비법 간장의 합방. 일주일간 푹 숙성시켜줘야 감칠맛은 살아나고 깊은 맛이 더해지는 비법 간장으로 거듭난답니다. 발효가 되고 있는 간장에선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온다니 세상에, 정말 색깔부터가 남다른 숙성 간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갈치조림의 양념장. 모든 레시피는 사모님의 손에서 탄생했답니다. 매콤한 맛 내줄 두 가지 고춧가루, 마늘 듬뿍 넣어주고 야심차게 꺼낸 재료는 되게 매워 보이네요. 청고추. 네, 날거. 이게 이제 빛깔로 곱고 맛도 더 좋아요. 갈아서. 이제 숙성시킨 비법 간장까지 넣어주면 감칠맛 대박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손님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의 돌입. 초대형 철판 위에 살짝 익힌 누가 먼저 등판, 양념장 한 국자 듬뿍 넣어주고 통통한 살 곳곳에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갈치에 칼집 내주니. 이거 꼬부려서 넣어야 돼요. 다 안 들어가니까. 철판을 가득 채운 제주운 갈치에 블링블링한 자태. 갈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홍합, 전복, 딱새우 등 제주 바닷속 귀한 해물들 총 집합해주니 생문어 너도 빠질 수 없지. 문어까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특급 철판 위에 가득 담긴 통큰 한상 대령이오. 1미터의 통갈치와 함께 제주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비주얼을 자랑하니, 매콤한 양념이 일품인 감칠맛 대박 제주 통갈치 조림.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이렇게 비비갖고 전복 하나를. 맛있겠다. 신은 밥도둑은 내가 맞는다. 매콤한 양념장과 함께라면 그야말로 폭풍흡입. 저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조합이 잘 안 나와. 종합 세트 같아갖고 해산물을 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갈치가 그냥 갈치 맛이 아니에요. 진짜 입에 녹아요. 입에서 녹아. 갈치조림이 끝이 아닙니다. 통갈치조림의 자매품 갈치구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석쇠에 구워 기름기는 쫙 빼고 담백함을 살렸다. 제주인 갈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천일염으로 구워내 깔끔한 맛 뽐내는 노릇노릇 제주 통갈치구이. 어머머, 저 뽀얀 속살에 윤기 흐르는 것 좀 봐.